요한은 부유한 어부 세베대의 아들이자 그 자신도 어부였습니다. 그는 야고보의 형제이자 어머니 쪽으로는 예수의 사촌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제자였고 열두 사도들 사이에서 주목을 끄는 인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는 중요한 신약 저자들 중 한 사람이며 요한복음 외에도 세편의 서간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편인 요한계시록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열정적인 시각 이미지가 계속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서두부터 매우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띠며 일화나 서술적인 묘사가 부족합니다. 요한복음은 도입부에 이어 성인 예수의 공생활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는 육화되어 살과 피를 가진 인간 예수의 실제, 많은 유대인들의 불신,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인류 구원의 임무 등의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은 예수의 행적보다는 말씀을 기록하였기에 공간 복음서와는 다르며 요한복음의 상징은 독수리로 성령과 영성의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